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 YUPP 컴필레이션 앨범에 수록된 곡의 뮤직비디오를 시청을 하려고 해요. 이거 제가 듣고 진짜 퓨처리스틱한 바이브에 너무 놀라가지고 흡사 카니에 같은 그런 바이브도 느껴지는 곡이어서 굉장히 놀랐는데, 뮤직비디오가 나온 걸 보고 이렇게 시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레이지락스랑 밀리가 함께 했고, 스페치즈가 만든 람팜이라고 불리는 곡이에요. 해석하면 alone이고, 가사는 말 그대로 이제 한글로 구글 번역을 통해서 해석을 한 거를 보면, 이제 좀 구속받기 싫고 오늘은 좀 나 혼자 Leave me alone, never do, 약간 이런 바이브의 가사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이 이 뮤직비디오에 담긴 의미들을 또 해석을 한 거를 또 봤습니다. 저는 좀 놀란 게, 태국 힙합 음악들 중에 좀 가장 퓨처리스틱하고 정말 창의성이 돋보이는 곡인 것 같고, 저는 스페치즈의 스펙트럼이 진짜 넓구나 그 생각 많이 들었어요. 이거 진짜 좋아요. 그냥 어떤 느낌이었냐면, 왜 여러분들 카니에 웨스트 3집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스트롱거 있을 때, 그게 그레듀에이션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약간 그때의 약간의 충격과 비슷한 그런 느낌들 있죠. 소울풀했던 카니에 음악이 점점 퓨처리스틱하게 변해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제 비유가 주관적이라서 이게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 곡을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이었다고요. 비디오가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가 많아서 할 말이 많은데,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람팜이고, 밀리와 레이지락스가 함께 했고, 스페치즈가 만들었습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oung같은 스토리를 뮤직비디오에 넣었어. 아, 이거 보세요. 저는 이렇게 레이지락스의 이런 바이브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좀 낯설어. 요즘이야 좀 레이지락스가 약간씩 진지한 음악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팝 래퍼의 성격이 좀 저는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와, 진짜 이것도 놀라운 변신인 것 같아. 아우! 되게 뭔가 락스타적인 바이브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밀리가 되게 레이지락스를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고 있어. 야, 와, 이거 뭔가 퓨처리스틱한 복장 입고 라이브 퍼포먼스 하면 진짜 멋있겠다. 진짜. 그리고 저는 이 곡이 좋은 게, 밀리의 목소리가 굉장히 성숙된 느낌으로 들려서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되게 섹시한 느낌이 많이 났어. 야. 아, 진짜 잘한다. 그러니까 막 한국에 막 제시 같은 이제 가수들처럼 그냥 랩도 하고 노래도 막 하고 진짜 막 나는 다 잘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니까, 와, 멋있긴 멋있어 진짜.
야, 근데 뮤직비디오 퀄리티도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해외에서도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퀄리티 좋은 거 같아. 와, 뭔가 단순히 이 남녀 간의 릴레이션십이지만 릴레이션십을 그냥 일반적인 감성으로 푸는 것보다 이런 진짜 독특한 바이브로 풀어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뭔가 저 장미꽃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희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 와, 이거 뭐 거의 영화를 만들었네. 뭔가 두 사람이 캡틴 아메리카처럼 냉동 인간이 된 것처럼 보여요. 왜 코피를 흘리지? 뭔가 다투고 난 뒤의 상황인가? 약간? 오. 와, 진짜 이거 진짜 퓨처리스틱하다. 사운드, 와, 뭐야? And finally you made us homeless. 오. 와, 진짜 창의적이다. YPP가 이번에도 뮤직비디오 너무 멋있는 거 만들었어. 와, 그 스텝 소개하는 자막 폰트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와, 진짜 멋있다. 음악을 저는 미리 예전에 들었는데 느낌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뮤직비디오 보니까 한 200%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냥 두 아티스트들 모두 굉장히 새로운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고, 밀리는 그냥 이 비디오에서 퍼포먼스 하는 거 보면 외형과는 달리 굉장히 성숙하고 노련한 느낌 있죠? 한 뭐 경력한 20년차 디바 느낌으로 퍼포먼스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레이지 락시는 확실히 이제 좀 락스타 같은 느낌으로 변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스페치즈는 뭔가 타니엘처럼 음악을 굉장히 넓은 영역으로 확장시키려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 것들이 서로가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맞물리니까 진짜 창의적인 뮤직비디오가 나왔다고 난 생각을 해요. 사실 이런 비디오 보면 분명히 해외에서도 흥미롭게 보는 사람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굉장히 퀄리티도 높고 이런 바이브를, 미친 바이브를 갖고 있어 라고 아마 놀라는 사람들도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음악도 좋았는데 비디오를 보니까 더더욱 감동적인 모먼트가 있는 것 같았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커튼 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